질환을 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오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아야 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시미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이나 하시니 이, 이 말씀은 가로시몬의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치시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로라 아멘 음.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일 성교사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십시다. 어,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이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어, 정말로 창조의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고, 능력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사로잡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어지므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증거를 얻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근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죠. 근본을 알아야. 실제로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근본을 알아야 기도도 바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근본,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원인은 두 배경입니다. 두 배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도인가 사단인가. 그두 배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 특별히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저런 많은 일들 있죠. 또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근본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주례를 부탁해서 부탁하기 위해서 한 번씩 찾아오면은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우리 가정 가문은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가문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이 캠프가 되어지도록 구원의 길을 좀 해주십시오. 어 근본을 안다는 말이죠. 어 지난주간에 어떤 분한 분이 제 방에 찾아오셔서, 목사님, 저희 가정과 가문에서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열매라고 할수 있다면 지금 장자, 아니 장, 장남 조카가, 조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가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분은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또 교회에 해서 충성했고, 많은 성도로부터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녀들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팔순잔치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자기 가정과 가문을 보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팔순잔치에 목사님 말씀 좀 전해주시는데 구원의 길을 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부탁해 왔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일들은 두 가지 배경 속에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내고 똑똑한 것, 나름대로 뭔가 잘난 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것과 상관없이 두 배경 속에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똑똑하게 잘난 것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솔직히 별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너무 복음이 중요하고 복음 아는 일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두 배경을 알면 알수록.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63절에 있는 말씀이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함이라 이 말씀 붙잡고 깊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그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63절에 보면은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 무익된 육신의 것과 살리는 영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여러분 육신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영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은 결국은 허상이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 영적인 영의 적영 것이 바로 실상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불에서 11장 1절에 보면 은 믿음은 바라는 것인데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이다 했어요. 또 보지 못하는 것인데 보지 안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게 증거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육의 것은 결국 허상이고 실제적인 실상은 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의 것 허상을 가지고 우리는 근본을 바꿀 수가 없고 근본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근본을 바꾸고 근본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영의 것으로 근본을 바꾸고 근본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 같기 때문에 거기에 쏘아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것, 영원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란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딱두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길이 딱 있어요. 생명의 길이냐, 축복의 길이냐, 다시 말하면 사망의 길이냐, 저주의 길이냐, 이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결국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흑암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컷 다 하고도 결국은 흑암에 잡히면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이 삶의 과정들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실패도 과정 속에서 나오는 실패예요 우리가 성공이다 할 때도 그것도 성공도 가정 속에서 나오는 성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로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복음을 선택해야 되죠.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복음을 선택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정확한 언약이 우리도 모르고 우리 안에 딱 붙잡히게 돼있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으로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강약일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약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강약일 40년을 가나, 걸어가면서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지 못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한 땅을 앞두고 모두가 강야에서 다 죽게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어떤 가정을 만들어 가느냐? 따라서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게 결론적으로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 하느냐? 왜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지 말라 하느냐? 왜 우리가 자꾸 원망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것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어있어요. 날마다 염려하고, 날마다 걱정하고, 날마다 원망하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머리 굴러가면서 좋지, 도 않은 머리 굴러가면서 인본주의 쓴다고 쓰는데 그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내 안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저주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흑암의 역사든 아니면 성령의 역사든 두 가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과정들 살아가면서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 믿음의 과정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늘 무슨 문제 앞에든지 간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뭐냐 복음을 선택해야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복음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선포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사실적으로 알고 누리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 지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시간 가면 갈수록 어려움과 고통들이 계속 들어다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바닷가에 파도가 물밑듯 서쳐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재앙의 역사들이 나도 원치 않지만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것, 그게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죠. 그 어느 누구도 죄 저주와 재앙을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해서, 열심히 착하게 산다고 해서 피해질 문제가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어 저와 여러분은 전적으로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계속 우리에게 닥쳐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냈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죽음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함으로 종노로타게 되는 이 사실을 알고 죽음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데 이 사단의 머리를 십자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악한 사단은 거짓 의 아비라이스, 거짓말 장이로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재세방하시고 사단의 운명을 해결하셨다는 사실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놓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딴 것이 아닙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믿기만 하라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그 어떤 종교에서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른 것을 믿기만 하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게 있는 문제는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또왜 내게 문제가 아직 있느냐? 믿음의 가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택하라고. 그래, 올바른 믿음의 가정들이 만들어지고 올라는 믿음의 가정들 통해서 중확한 언약이 붙잡혀지게 될 때, 그때부터 모든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하라.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복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은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모든 인간관계 속에 문제 속에 빠지고요. 그거 사실은 뭐냐? 복음을 선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을 선택한다면 은 문제가 문제 안 됩니다. 인간관계도 문제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면 뭔가 모르게 내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선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실은 내게 복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복음을 못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도 늘 복음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살리는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들이 누려지면 누를수록 오는 것이 뭐냐면 결국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왔구나, 너무나 분주하게 다른 것 붙잡고 살아왔구나.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면 되는데라는 결론들이 내려지게 돼 있어. 혹여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도 신앙생활한다고하면서 뭔가 모르게 분주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게 아직 오직 복음 완전 그리스도의 답이 내려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깨달음 깨달을수록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졌다. 골로새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은 어느 정도로 이 복음으로 완전히 결론 내렸느냐? 사실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증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는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68절로는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런 복음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는 말이에요. 아직까지 복음의 다른 것들 붙잡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십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역사를 붙잡음으로 복음 누리는 여러분 대결을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땅의 해답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땅의 해답이 바로 63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육은 무익함이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장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곤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한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뗄래와 뗄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모르고, 심지어 신자들조차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모르게 합니다. 다른 것다 하게 하면서도 좋은 것들 다 주면서도 결국은 그리스도만 모르게 하고 그리스도만 뺏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게 이 땅의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 사단에 심부름하면서도 사단에 심부름하는 줄도 모르고요. 망하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이 결국은 육신적인 것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없이 망하는 길을 가면서도 망하는 길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요. 그리스도 없이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 나서는 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없이 육신이 기준이니까. 그리스도가 배경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이 배경 삼고, 세상적인 것을 배경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르면 나는 오른 것이고, 내가 싫은 거면 싫은 것이고, 모두가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기준이 되어야지 내 기준 되면 안 돼요.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기준되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가는 만큼 결국 인생의 망대가 틀린 것, 다른 것으로 세워져서 결국 완전히 허감에 붙잡히게 되고 완전히 사단에게 포로가 되게 돼 있어요. 마태훈 12장 4 3절에 45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이 배경되지 아니하면..." 은 결국은 아무리 바르게 하고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아무리 옳게 하고 아무리 좋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마지막에 반드시 허감이 역사하고 결국 나중에 문제가 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 마태오 12장 43절 45절의 말씀 잘아 알잖아요. 사단이 나가서 돌아보니까 비고 소제되고 청소되었어. 그러니까 더 강한 일곱 귀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기준과 배경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흑암에 붙잡히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말씀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 놓쳐무리분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가는 만큼 틀린 망대. 다른 망대가 세워져서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들이 어떻게 망대를 만들어 갑니까? 나 중심한 망대를 만들어 가고요. 네페림 시대는 사실은 어, 모든 망대들을 세상 중심한 망대, 물질 중심한 망대를 만들어 가고요. 또 성공 중심한 망대를 만들어 가면서 그 망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우상과 점술과 미신 속에 빠져 살면서, 그래서 결국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피할 수 없는 여섯 가지 불신자 상태 속에서 누구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멸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 그리스도만 내 기준이 되고 배경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내려졌느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 2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증했다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증하였다. 다시 말해 오직 자기의 기준과 배경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 빌립보 3장 8절부터 21절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누림 속에서 그의 고백입니다.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지식들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식들이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진 못합니다. 심지어 자문세 보면은 내 지식이 너를 많이 범민에 이르게 하였다 말씀했어.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식을 알지라도 세상의 인간의 지식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구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나의 모든 가진 것들을 내가 자랑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뱃슬물이구나 고백했어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그리스도가 최고의 배경임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준과 배경이 되었으니까 바울의 관심이 달라졌어요. 구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 구절에 보면은 빌보 3장 구절에 보면은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지난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기를 원했는데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배경이 딱 되어지니까 나는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그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께 주의 손에 붙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어 주의의 손에 붙잡혔다 했어 그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어 그리스도가 기준 배경되어지니까 그러면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로 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을 바꿔진그 신분에 대한 그 시민권이 새롭게 보여진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로마식 민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 에 있는지라 이야기했어. 그러면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이구나라는 사실을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바울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만 배경 삼고 살아갈 때 바울이 가는 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라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그리스도가 배경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길이 그리스도가 배경되고 그리스도가 기준되어질 때 나타나게 되어있습니다. 모든 해답과 인생에 대한 해답과 응답도 그리스도 기준되고 배경될 때에 인생에 대한 해답, 응답들이 누려지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방법과 내 기준 갖고는 안 된다라는 답을 가지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가 기준되고 배경되어진다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확한 언약으로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 나오는데, 그게 3구 3의 역사예요. 15가지 일이 일어난다 가는데, 그게 성삼의 하나님이 내게 창조의 말씀으로 임하고, 구원의 능력으로, 세 가지 저주를 없애는 구원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의 하나님의 역사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 되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던 찬양도 3구 3 내용들을 그대로 찬양으로 만든 곡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확한 은혜을 붙잡고 기다릴 때에 성삼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보자의 축복이 나타나면서, 그 보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고, 2, 3, 7까지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면서, 결국은 내 생명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나의 모든 삶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교회와 읍에, 전무후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지고, 오늘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붙잡는 이정표가 되어지고,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삼시대를 살리는 힘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가 찾아온다는 라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기준 삼고, 복음을 배경 삼음으로 다시 정확한 언약이 여러분의 붙잡혀짐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육신의 것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살리는 영의 것 복음 붙잡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모든 현장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의하로추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 했어 68절에 시몬베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여기에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는 생명과 축복을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자가 제자예요. 말씀이 마음에 담겨진 자가 제자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8장 3 7절 한번 보십시다 37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도다.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담기지 아니하면 결국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복음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망대를 만들어 갈때이 말씀은 창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에 대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하셨다 말씀했어. 그래서 이장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게 될 때에 히브리스 4장 12절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영과 홍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어.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므로 여러분 인생이 무너지는 육신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말씀 속에 여러분 인생의 망대가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모든 흑암을 무너뜨리는 참된 축복된 전도자의 걸음들이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담겨져야 돼요. 그리고 해서는 여러분, 어제 핵심 때 말씀 나왔습니다마는, 출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답을 찾아내야 돼요. 한 주간 살아가는 삶에서. 말씀 속에 답을 찾아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한 답이 있어요. 너무 다른 일에 바쁘지 마시고, 주일날 정말로 조용하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그 속에 답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에 주어지는 집회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눈이 열려집니다. 보는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토요일날 우리 핵심이나 산업성교회나 전도학이나 흩어진 제자들 모임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 메시지는 주일날 시작된 메시지가 하여 지표로 연결되어지고 마무리하는 것이 핵심에서 이루어져요. 늘 메시지 패턴이 그렇게 흘러가요. 그럼 매일매일 흐름 속에서 여러분 기도 수첩을 손에 딱 잡고 정리해 나가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말씀의 망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참된 제자로서 여러분에게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복음을 깊이 알고 누리고 복음 속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살아나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살리는 것은 영임을 알고,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이 기준이 되어지고, 복음이 보금 배경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역사들을 누리며, 세상 현장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랑하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